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담배가 폐암을 일으킨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담배 피운다고 다 폐암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네.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하루에 두 각, 세 각씩 피워도 폐암 안 걸리고 뭐예요? 90살까지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담배도 안 피우는데 남 피우는 거 조금 들어 마시고 폐암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게 담배 연기 때문에만 폐암에 걸리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담배 연기 때문에만 폐암, 담배 연기가 폐암의 오직 하나의 원인이라면 뭐다 대한민국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다 폐암 걸려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담배 연기, 물론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은 확실히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담배 연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이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 물질이 담배 연기를 통해서 내폐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다 틀림없이 폐암을 걸리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래요? 면역력에 따라서 달라. 발암 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내 폐세포의 유전자를 변질시켜 가지고 정상적인 건강한 폐세포를 암세포로 변질시킨다고 해도 내 면역력만 강하면 그 암세포를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담배 피운다고 꼭 폐암 환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배 연기 말고도 담배 연기와 같이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과 함께 유전자를 손상시키는데 공헌을 하는 어떤 게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 담배 하나도 안 피우고 술도 하나도 안 먹는데 암 걸리는 사람들 많죠. 공기가 깨끗한 시골에 살아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몸 속에서, 여러분의 세포 속에서 항상 여러분의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는 물질을 생산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물질 이름이 뭐냐 하면, 활성산소라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 활성산소. 산소는 산소인데, 너무 이 활성도가 높은 산소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또 다른 명칭으로 유해산소라고도 부릅니다. 산소라는 물질은 상대방 물질을 변질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철에 산소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철이 산화가 돼. 그래서 그 산화가 된 철을 산화철이라 그러고, 그 산화철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이라는 거예요, 녹. 그래서 철에, 강철에 물이 묻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물에 산소가 녹아서 그 물에 녹은 산소하고 철하고 산화작용이 일어나니까. 그 산화라는 말은 산소가 상대방 물질을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소, 화학적으로 때 산소는 뭐예요? 기호가 O입니다. O. 이게 이제 O는 옥시젠. 이게 산소거든요. 그래서 이거 빼고 그냥 O 하면 산소예요. 근데 산소는 O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존재해요? O2로 존재해요. 항상 둘이가 같이 손을 잡고 있어. 왜 그래요?
이 혼자 있는 산소는 여러분 여자들 중에 이런 여자 있어요. 그 더러운 남자를 만나서 맨날 두드려 맞고 있으면서도 혼자는 못 있어. 그런 여자 있어요. 그런 여자는 그 남자가 도망가고 나면은 아무 남자라도 또 가서 붙고 싶어. 산소는 그런 여자 같아. 그래가지고 정 붙을 데가 없으면 정 붙을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도 해요. 동성연애라도 한다고. 그래서 어두운 거야. 그 자기들끼리 붙어 있어야 그래도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산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는, 야, 이 그림을 내줬네.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활성산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게 당분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세포 속에, 요거 뭐예요, 요거? 세포핵. 세포핵 안에 있는 요거 뭐예요? 염색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세포 안에 있는 요게 뭐냐면은, 요게 뭐냐면, 요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미토콘드리아. 우리 세포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야. 그래서 이 전기를 생산해내야 됩니다. 세포가. 그래야 영적 에너지가 들어올 때 그 전기 에너지가 뇌파도 형성할 수 있고 따라서 생체 전자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체 전자파로 유전자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결국 사용하는 에너지가 뭐예요? 전자파, 전기 에너지. 그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와요? 그거는 탄수화물에서 올 거예요. 탄수화물. 그래서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면 뭐가 돼? 당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분이야. 당분. 당분이 돼서 이제 모세혈관을 통하여 세포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되면 이 당분이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데로 들어가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데냐면 자동차로 치면 엔진입니다. 엔진. 엔진. 그러니까 엔진에서 뭘 태우는 거예요? 휘발유 태우는 거죠. 휘발유 왜 태워요?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세포 한 개를 자동차로 보면 이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부위가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우리 세포라는 자동차의 휘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뭐고? 당분이야, 당분. 그리고 이게 이제 산소야. 그래서 자동차 엔진에서 휘발유가 탈 때도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산소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타요. 자, 타면, 그래서 이 당분이라는 휘발유를 태우면 이 산소가 들어와서, 타면 여기서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그 이 에너지가 이제 전기 에너지, 이 전기 에너지가 열로도 나타날 수 있고, 전기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무거운 걸 드는 힘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당분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그 부산물로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이게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이 돼요. 근데 이 세포 안에서 생산이 되는데, 그 세포 안에서 생산되는 것을 마치 지금 세포 바깥에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세포 안에서 생산돼가지고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 붙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산화돼서 파괴되는 거예요.
예. 그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되면 뭐가 생산이 잘 안 되겠어? 에너지 생산이 안 되죠. 그래서 대개 보통 사람들은 세포 한 개 안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약 200개 내지 300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해서 이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파괴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요? 그러면 아주 맨날 피곤한 사람이 돼. 예. 네. 맨날 기운 없다. 아는 사람이 돼 버려요. 왜?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미토콘드리아가 자꾸 파괴되고 또 파괴되니까 에너지 생산이 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이 세포막을 또 변질시켜서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가 자꾸 빨리빨리 죽어요. 빨리빨리 죽으면 무슨 현상이 빨리빨리 일어날까? 노화 현상이 빨리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야말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사람의 세포의 건강을 해치는 원흉이야, 사실은. 근데 그 원흉이 우리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자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또 유전자에 가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실제로 유전자 변질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질병,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암과 여러 가지, 암및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데도 활성산소가 주범이요. 노화 현상에도 활성산소가 주범이요. 사람을 뭐요? 기운 없게 하는 것도 이 활성산소야말로 이게 참, 우리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사실상 활성산소는 담배보다도 더 나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겠습니까? 만약 이 세포가 활성산소를 생산하면, 활성산소를 어떻게 이쪽으로 보내서 파괴하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노란색 물질, SOD. 이라는 물질을 간에 있는 유전자를 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내서 켜서 그 SOD를 생산하면 이 세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해낸 이 활성산소를 땡겨서 중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뭘로 만들어 버리냐 하면 이 지독한 활성산소를 그냥 물과 산소로 만들어 버려.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진짜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일으키는 이 주범인데, 어떻게 되면 그런 일이 진짜 내 사람의 몸속에서 막 일어날까? 활성산소를 파괴를 해야 되고 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중화를 뭐예요? 못 시킬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없는 경우는 어떤 때예요? 응? 자, 어떤 때예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물질이 뭐라고요? 여기 SOD야. 이 SOD라는 물질이 잘 생산이 안될 때. 그러면 SOD를 생산하는 세포는 무슨 세포인데? 간세포인데. 그 간세포 안에 뭐가 있어서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에 잘 걸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SOD 유전자가 켜지지 않는 사람이야. 예. 그러면 SOD 유전자가 켜지지 않는 사람, 자꾸 SOD 유전자를 끄면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부정적인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 걱정, 근심,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러면 자꾸 끄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너무너무 밉고 막 이렇게 되면 빨리빨리 노화 현상이 뭐예요? 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암에도 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보니까 결국은 무선적이요, 영적이요, 정신적인 얘기야. 그렇죠. 물질 얘기, 활성산소라는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건강을 얘기해봐도 결국은 결론은 어디로 귀결되는 거예요? 영의 내면적 환경으로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뭐예요? 내가 정신을 차리느냐, 아니면 잡신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담배를 하루에 세 각씩, 네 각씩 뒤집다 피워도 폐암 안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SOD 유전자가 잘 뭐예요? 켜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담배 연기는 폐세포로 들어가더라도 이 활성산소는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하고 같이 폐 속으로 들어가지 뭐예요? 않고 활성산소들은 다 물과 산소로 분해돼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담배 연기만 가지고는 폐암을 일으킬 수 없다 이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담배에 꼴초야. 근데 이 사람은 일을 직장에서 일을 바쁘게 하다가 드디어 커피 타임, 휴식 시간, 이제 뭐 한 잔 하면서 담배 한 대를 피울 시간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담배 피우는 시간만 딱 되면 사람이 명랑해. 담배를 다 피워 물면서 상구 그 자식 생각나네. 참 좋은 놈이었는데 말이야. 그 자식하고 고등학교 때 여름방학 때마다 송정 기장 해수욕장에 가서 캠핑도 하고 요즘은 뭘 하고 지낼까 그 자식? 키는 멀쩡해서 참 싱겁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아름다운 추억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담배 피우는 시간을 그걸로 때우면 그 좋은 생각을 하면 SOD 유전자가 어떻게 잘 켜져서 활성산소를 일로 보내지 않고 뭐예요? 다 물과 산소로 분해시키면 담배 연기만 들어가가지고서는 그 폐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는데 충분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휴식 시간에 담배를 딱 피워 물었다 하면 상고의 놈의 새끼 내가 잡기만 잡아봐라. 지가 내 돈 떼먹고 어디를 가려고 죽여버릴 테다 이 놈의 새끼. 그 맨날 유전자 끄고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담배 연기에다가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에다가 제일 악질 발암 물질인 뭐예요? 활성산소까지도 겸해서 폐로 들어가면 유전자가 변질이 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도 꺼져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T세포, 면역세포 속의 유전자까지도 자꾸 꺼니까. 암세포는 더 빨리 만들어지는데 암세포 죽일 힘은 면역력은 뭐예요? 더 약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명랑하게 쾌활하게 밝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진선미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면의 환경, 내가 긍정적으로 살 것인가, 사랑하며 살 것인가, 미워하며 살 것인가, 분노하며 살 것인가, 용서하면서 살 것인가, 이제 이게 이거를 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활성산소가 뭐예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다 뭐 용서를 뭐 쉽게 다 할 수는 없어. 살다 보면 뭐예요? 배신도 당해가지고 막 활성산소가 이 SOD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고 막 이럴 때는 이럴 때를 하나님이 대비해야 될 거예요? 안 해야 될 거예요? 대비하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이 SOD, 즉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물질을 대신한 물질을 음식 속에 뭐예요? 넣어둬야죠. 하나님이고 하나님 책임이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활성산소의 활동, 이 활성산소를 완전히 파괴해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에 걸리지 않도록,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물질, 활성산소 파괴 물질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은 이 물질을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산화 방지 물질 혹은 산화 방지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간단하게도 줄여가지고 항산화제라고도 부릅니다. 항산화제. 그 항산화제를 하나님은 책임지고 음식 속에 넣어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 왜 육식 동물이 이제 이걸 알면 왜 사자나 호랑이니 이런 육식 동물이 힘은 제일 세고 제일 싸움도 잘하고 제일 그런 동물들이 오래 못 사냐, 빨리 늙어버리냐 하는 것이 이유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항산화 물질은 어디에 전적으로 있냐고 하면 식물성 음식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식 그러면 뭐예요? 채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식물성 물질이 있대요. 식물성 음식. 동물성 음식에는 항산화 물질이 없어. 조금 있다고 해도 그 동물이 식물성 음식을 뭐예요? 식물성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 식물성 음식 속에 있는 항산화 물질을 좀 저축해 놓은 그 찔끔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 잡수시는 이 식물성 음식 속에는 항산화제로 가득 찬 거야. 그러면 그 항산화제라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 그 항산화제 중에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가장 유명한 항산화제,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가 바로 비타민 C야. 이 비타민 C는 동물성 음식에는 전무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건강식은 채식이 돼야 되겠어, 안 돼야 되겠어?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E입니다. 이 비타민 E는 곡식과 콩 이런 것에 씨눈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산화제가 베타 카로테인이라는 물질입니다. 카로테인. 이 베타카로테인은 식물성 영양소가 아니에요. 저거는 식물성 색소입니다.
무슨 색을 나타내는 색소냐? 당근 같은, 여러분 여기 호박 가끔 나오잖아요. 호박 같은, 그런 주황색 색소를 나타내는 식물성 색소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여기서 가지가 가끔 나오죠. 그렇죠? 가지의 껍질이 무슨 색이에요? 아주 진한 보라색이죠. 그 진한 보라색을 색도 그게 다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지 각종 산화방지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자, 토마토나 수박이나 딸기, 피망, 빨간색 색도 이게, 그 색소예요. 그 색소 자체는 영양소적 가치는 없는데, 그게 라이코피인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초록색 채소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초록 색깔 자체도 산화방지 물질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블루베리, 자두, 뭐, 이런 진 군청색 보라색을 나타내는 물질이 안토사이안인이라는 유명한 산화방지 물질이야. 예. 네. 그 다음에, 자, 이 당근 색깔 나는 게 이게 베타카로틴. 그 다음에 이런 노란색, 옥수수 색깔쯤. 이건 지아탄신이라고. 그러니까, 동물성 음식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도, 그러니까 이제 순육식만 하는 동물들은 산화방지제, 항산화제를 섭취할 기회가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이 육식만 하는 고양이들도 가끔 가다가 뭐 뜯어먹어요? 네, 풀 뜯어먹어요. 네. 그게 항산화제가 필요하면. 네. 그래서 개도 그렇고, 육식동물도 가끔 먹는데 주로 안 먹죠.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노화를 일으키니까 노화가 빨리빨리 오는 거예요. 산화 방지가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속 상할 수밖에 없는 때, 화날 수밖에 없는 때, 이런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음식 속에 이런 산화방지 물질들을 충분히 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항산화 물질이 풍부히 들어있는 식물성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 씨가 이 수백 가지의 항산화 물질이 있지만 이 비타민 C가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서울대학교인가 어디서 누군가가 비타민 C를 예찬해가지고 온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어요. 그래서 막 무조건 막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라 그러는데 뭐든지 많이 먹으면 뭐예요? 그 절제가 아니야. 그건 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 비타민 C가 약국에 막 사는데 비타민 C 사러 댕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떠들썩했었다가 요즘은 왜 조용해져 버렸어요? 네? 요즘 왜 조용해졌냐면 이 신문 기사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비타민 C가 뭐예요?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너무 많이 섭취해. 그러니까 뭐든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비타민 C처럼 좋은 거라도 그게 좋기 때문에 막 이거 먹자 그렇게 하시지 뭐예요 말란 말이에요 뭐 야 이거 뭐 차가 벌써 뭐 좀
그걸 또 하루에 뭐 몇 잔씩 국물을 마시고 뭐 상황 버섯이다 그 이런 짓 좀 하지 마라 말이에요. 뭐 개똥쑥이다 뭐 효소다 이런 짓은 뉴스타트 하는 사람은 그거를 똥 보듯이 해야 돼. 아시겠죠? 예.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진 건강식, 항산화 물질이 충분히 있는 채식에다가 뭐가 더 중요해? 생명이 더 중요하대. 그게 우리가 운동과 맑은 공기와 이것이 중요하지. 자꾸 여러분이 어떤 몸에 좋다는 거, 특별히 좋다고 선전하는 거, 이게 다 상술이에요, 상술. 그 상술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뉴스타트에 실패해요. 왜? 뉴스타트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신뢰? 생명. 생명이 있다는 거죠. 어? 이 세상에 어떤 약보다, 어떤 음식보다 내 유전자를 가장 잘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생명. 그래서 여러분 가끔 집에서도 혼자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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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뭐요? 화이팅 하고 이래서 한번 그런 상상을 내가 하나님하고 상상을 화이팅. 예, 하이파이브를 한다는 상상을 하면서 그거 하면 좋아요. 아시겠죠? 생명, 생명. 특히, 어떤 경우에? 마누라 잔소리 듣고 유전자 꺼졌을 때. 아시겠죠? 이 여자들은 남편 유전자 끄는 선수들이요. 아시겠죠? 어떻게 꺼요?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걸 자꾸 해. 남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게? 잔소리. 잔소리. 근데,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은 여자의 잔소리를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이 잔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게 잔소리예요. 그렇죠? 네, 그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여자는 이 우리 남자 귀에는 그게 잔소리로 들리지만 여자는 자기 입으로 잔소리를 할 때 그게 뭐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야. 사랑 안 하면 잔소리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잔소리를 하는 한 고맙게 생각하도록. 아시겠죠? 고맙게. 참 이런 말은 제가 여러분한테서 여러분에게 막 강력하게 하면서 나는 잘 안 되는지 몰라서 하여튼 그래서 이 고만해 이제 고만해 그러면 그 고만해 때문에 더 하게 돼. 그래서 잔소리를 제일 빨리 끝내려면 어떤 방법이 최고예요? 아무 말 안 해야 돼. 예, 그리고 좀 마음이 넓으신 남편분들은 앞으로 말 잘 들을게 그래야 돼요. 그래도 또 중단 안 되는 게 잔소리요. 당신은 맨날 그 말만 하고 뭐 내가 내 말 들은 적 있어? 하여튼 말만 꺼내면 거기다 또 가지를 치니까. 예. 가능하면 뭐예요? 예. 저는 입 다물고, 어떻게 그런지 아세요? 그냥 어깨를 툭툭 쳐줘요.
그래서 잔소리 제일 많이 하는 마누라는 어떤 마누라인지 아세요? 잔소리 제일 많이 하는 뭐 그거야 변호사 마누라겠지. 그렇죠. 요새는 여자 변호사가 많더라고요. 근데 뭐 변호사야 뭐 몇 명 안 되지만은 요즘 제일 많은 여자들은 그 이제 교사 출신 마누라들이 잔소리가 많습니다. 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맨날 하는 게 잔소리니까. 그러면 그 교사 중에 또 어떤 일을 하던 교사가 제일 잔소리가 많을까? 훈육주임. 훈육주임.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굉장히 위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예, 훈육주임님하고 같이 살고 있고 저하고 나이가 20살이나 차이가 나도 우리 훈육주임님은 계속 저를 학생 취급하고 있어요. 예. 남편 취급을 안 하고 저 학생 취급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 지금 80이 돼가는 제가 계속 훈육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훌륭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 그래서 자 그래서 아무리 좋은 비타민 C라도 뭐예요?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제해야 돼. 모든 것을. 여러분 절제 안 해도 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생명밖에 없어. 생명은 받을수록 생명만이 내가 더 많이 받을수록 더 좋아. 그 외에는 모든 것은 절제 원칙에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또 동물성 음식은 뭐가 없냐고 하면 섬유질이 없습니다. 식이섬유라는 게 있는데 이건 식물성 음식에만 있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 식이 여러분이 요즘처럼 이렇게 먹으면 식이섬유질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소화기 계통에 좋은 변화가 옵니다. 첫째 어떤 변화가 오냐 하면 대변이 굵어져요. 그렇죠. 대변이 굵어져. 그리고 용을 그렇게 세게 안 써도 가래떡 같은 게 그냥 술술 빠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기만 먹고 살 때는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보던 대변을 하루에 뭐 또는 이틀에 사흘에 한 번씩 보던 대변을 뉴스타트 하면 뭐래요? 하루에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자꾸 빵구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빵구는 고기 빵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육식 빵구는 소리는 작은데 아주 고약해요. 냄새가. 왜 고약해? 근데 이 채식 방구, 뉴 스타트 방구는 소리는 대단해요. 붐! 하는데 냄새가 없습니다. 악취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채식에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이게 소화기 장에 들어가면 이 식이섬유가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이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 이 접시 닦는 스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제 같은 거 비누 액체 뭉쳐가지고 이렇게 쫙 하면 이제 근데 식이섬유가 들어가서 우리 장 청소를 깨끗하게 해줘. 그래서 나쁜 그 찌꺼기들이 잘 안 남아요. 근데 이제 육식만 하고 채식을 잘 안 하면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가지고 장 안에 나쁜 장내 세균이
많이 번식을 해요.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이 나쁜 세균이 많이 있으면 이 요즘 장내 세균이 우리 건강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자꾸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들도 좋은 세균들이 있어요. 착한 세균들이 있고 이 착한 세균들이 많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클 때는요, 저희가 뭐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요구르트란 게 없었어요. 요구르트를 왜 먹어요 사람들이 요즘? 유산균. 그래서 장내 세균 중에 제일 좋은 역할을 하는 균을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그 유산, 그래서 요구르트를 먹을 때는 여러분이 뭘 먹냐 하면 사실은 유산균을 먹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필요 없었어요. 그 먹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고기를 못 먹으니까. 예. 그러니까 장내 뭐 찌꺼기가 남을 수가 없고 장내 세균이, 나쁜 세균이 번식할 수가 없었어. 그 이제는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자꾸 나쁜 세균이 번식하니까 이 좋은 유산균을 넣어가지고 자꾸 뭐예요? 나쁜 세균을 억제하도록 인공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옛날에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유산균을 그렇게 먹어야 속이 편하던 사람도 뉴 스타트를 하기 시작하면요. 유산균 필요 없어. 그 나쁜 장내 세균이 뉴스타트와 함께 어떻게 다 좋은 착한 장내 세균들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채식은 이게 뭐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시겠죠? 자, 단백질 걱정도 안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방구가 잘 뉴스타트 시작한 방구가 잘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육식을 많이 할 때 생겼던 그 나쁜 장내 세균들이 갑자기 이제 찌꺼기가 안 남으니까, 그렇죠? 뉴스타트 채식을 해서 안 남으니까 이게 먹을 게 뭐예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먹는 많은 뭐 채식에서 나오는 식이 섬유질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섬유질을 분해하는 물질을 생산해 가지고 섬유질에서 당분을 섭취합니다. 섬유질은 알고 보면 그것도 탄수화물의 일종이고 우리 몸에서는 소화를 안 시켜 섬유질은. 그래서 그 섬유질을 그 박테리아들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분해시켜 가지고 그 분해시키는 과정에 탄산가스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뉴스타트 방구는 탄산가스 방구입니다. 육식 방구는 무슨 가스 방구? 메탄가스 방구예요. 그래서 육식 방구는 안에서 속에서 막 나쁜 막 이래가지고 그게 막 온갖 물질들이 다 썩어가지고 발효해가지고 이 메탄가스란 게 나와. 이 메탄가스는 여러분 불붙이면 불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한번 육식 해가지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막 끼면서 탁 라이터 탁 켜면. 물부터. 자, 그러나 이제 뉴스타트로 바뀌면 채식으로 바뀌면 점점 그 탄산가스 방구가 나오다가도 점점 그 나쁜 장내 세균들이 더 이상 살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으면 다 결국은 없어져요. 없어지고 좋은 장내 세균으로 완전히 대처됩니다. 그러니까 속도 편안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대변도 무슨 변을 보게 돼요? 쾌변을 보게 되는 거야. 속 시원한 거야. 한번 촤악. 자, 그러니까 이 건강식이 채식이라 해야 되는 이유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이걸 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혈관 질병, 동맥경화,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마비도 걸리고 중풍도 걸리게 하는 콜레스테롤은 이 문제죠.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도 다 어떤 음식에서만아? 동물성 음식에만 콜레스테롤이죠. 식물성 음식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채식을 하면 모든 그런 동맥경화나 심장 질병이나 이런 게 다 저절로 예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고 근데 이제 그래서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기 위하여 동물성 음식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콜레스테롤이 제일 많은 음식이 뭐냐, 계란이다. 그렇게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아주 많습니다. 왜 계란 노른자? 계란은 뭐가 될 거요? 병아리가 될 거요. 그런데 왜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냐? 콜레스테롤이란 물질은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 세포막을 형성하는 물질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병아리나 우리 인간이나 동물들도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몸이. 그 세포 수가 많을수록 좋잖아. 그런데 세포를 많이 만들려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실제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쁜 물질이 아니고 아주 좋은 물질입니다. 좋은 물질인데 이제 문제는 육식을 하면 콜레스테롤 섭취가 뭐예요? 너무 많아져서 문제다.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는 자꾸 배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배출이 온전히 안 되면 혈관 안에 쌓여서 그래서 동맥경화라는 병이 생긴다 이거죠.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계란 먹으면 동맥경화가 잘 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콜레스테롤도 너무 빨리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계란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계란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긴 많은데 이 계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희한하게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주지 뭐예요? 않는다는 이 희한한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계란이 새롭게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란 일체 안 먹었어요. 오랫동안 일체 안 먹었어요. 그래서 뭐 계란 기껏 먹는다면 뭐예요? 노른자위 빼고 흰자만 먹겠다. 뭐 그런 식으로 까다롭게 굴었는데 이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이 계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콜레스테롤 그렇게 높여지지 않는데 그 이유를 따져 보니까 그 계란 안에는 그 레시틴이라는 특수한 물질이 있어 가지고 이 물질이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계란을 뭐요 가끔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건강식 메뉴에 계란을 이제 이제 허락했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에 일주일에 4개 정도가 좋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뭐 그렇다고 계란 막 처먹지 마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틀에 한 개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식이 섬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육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이런 고기들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진짜 많죠. 이제 그런 고기에 비교해서 닭고기는 콜레스테롤이 조금 적고 생선은 더 적고 그래서 여러분이 육식이 땡기거든 콜레스테롤이 제일 적은 뭐예요? 생선을 추천하는데 그러면 생선들 종류에도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은 생선들이 있어요. 이런 생선들은 뭐냐면 조개, 새우, 뭐 게,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 전복 이런 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오염도가 뭐예요?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시고 생선을 잡시려면 좀 깨끗한 생선, 깊은 바다에서 사는 깨끗한 생선. 그래서 뭐 조기.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생선 중에 어떤 생선은 너희 인간들이 먹을 만하다라고 허락하는 생선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혼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혼낸다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쓸데없는 안 받아야 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여기 보시면 자 무릇 물에서 사는 것과 물에서 사는 것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말이에요. 우리 과학자들은 이게 왜 그런지 몰랐다고요.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 그러니까 먹으려면 어떤 걸 먹으라는 얘기예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장어 이런 거는 지느러미에만 있는 거지 비늘은 없으니까 나쁘대.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뱀장어의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뭐 갈치 이런 거 비늘 없잖아요. 지느러미인데. 전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저도 부산서 어릴 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자갈치 시장에 가가지고 갈치 사가지고 뭐 또 오징어 탁 쪄가지고 탁탁 잘라놓으면 동글동글한 거 그죠 그 초장에 찍어서 먹으면 쫄깃쫄깃 얼마나 맛있게 잘 먹은지 몰라. 그러면 갈치 토막토막 내 소금 착 뿌려가지고 적새에다가 숯불에다 탁 구워내면 막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생선 중에 제일 건강한 생선은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거랍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연어, 조기, 돔, 무슨 우럭 뭐 이런 거요. 몇 가지 안 돼요. 몇 가지. 그래서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생선들로. 이제 여러분 정 땡기시면 그렇게 하시라 이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럴까? 저는 그런 게 궁금한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라 그러면 뭐 그렇게 하지 뭐 그러고 너무 그렇게 하지만은 근데 그 이유가 뭐가
라는 걸 제가 참 궁금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연구를 좀 해보니까 그 이유가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암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이유인데 암 연구를 이렇게 해보면 발암물질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발암물질이 아질산아민이라는 물질입니다. 아질산아민.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의 세계 사람들에게 심각한 발암물질이고 특히 이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중국 사람에게 심각한 물질은 이 아질산아민하고 또 뭐냐면 아브라톡소라는 발암물질입니다. 이건 이제 주로 뭐예요? 주로 곰팽이로부터 나온 독소입니다. 예, 곰팽이. 그런데 우리가 곰팽이 독소를 많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된장, 간장, 그게 다 뭐예요? 곰팽이 국물이요. 그렇죠? 그 만들 때 뭐 만들어? 메주. 메주 해가지고, 그게 간장이 콩국물이 아니잖아요. 그 메주를 다 해서 메주를 잘 만들어. 그거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곰팽이한테 바치는 거야. 그러면 곰팽이가 메주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뜨끈뜨끈한데 나중에 곰팽이가 신나게 메주 먹어. 나중에 한 두서너 달 지나고 나면 뭐예요? 꺼내보면 메주 덩어리 콩은 별로 없고 뭐 덩어리만 있어? 곰팽이 덩어리. 그 곰팽이, 그래서 그 곰팽이 이름을 아브라곰팽이라 그래. 그래서 그 곰팽이에서 나온 독소를 아브라 독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안 먹죠. 특히 중국, 한국,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독소는 주로 간을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한국 사람들, 특히 중국 사람들 중에 해변에 사는 사람들이 간암, 그 다음에 식도암, 위암이 많아요. 아브라톡소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간장을 조금만 먹어도 간암 걸린다. 이 말이 뭐예요? 아니야.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사용.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걸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여러분 조심을 해 주시고, 그래서, 간장, 된장, 그러니까 우리가 쌈, 쌈 사먹을 때도 그냥 된장 안 쓰거든요. 안 쓰고, 이제, 이 갈반전이 이런 콩으로 해가지고 적당히 잘 간을 해가지고, 그래서 건강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해 주시고. 그럼 이 아질산아민하고, 비늘 있고, 비늘 없고, 지느러미 있고, 없고, 생선과 이게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아질산아민이란 것은, 이 아질산은 어디서 나오냐. 그것은 아질산염이라는 물질과, 암이라는 물질이 합해져서 생긴 게 아질산암이네요. 그럼 이 아질산염은 어디서 오냐고 하면 질산염으로부터 와요. 질산염. 그 질산염이 이 아질산염이 돼. 언제? 절여졌을 때. 절여졌어요. 뭐가 제일, 그건 질산염은 어디에 많으냐 하면, 채소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채소 많이 잡잖아.
그 채소에 질산염이 아주 많아. 근데 질산염 자체, 아질산염 자체만으로는 전혀 무해해. 아시겠죠? 근데 요, 그래서 이 채소에 질산염이 많은데 이 질산염이 절여지면 아질산염이 돼. 그러니까 김치 그러면 아질산염이 많을까 많을까? 절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일본 사람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채소를 절여서 잘 먹어. 일본 사람들 뭐 닭꽝이니 뭐 나나찌개니 찌개모노니 뭐 이런 찌개다시 뭐 이래 가지고 이 절인 채소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럼 그 절인 채소들 속에서는 아질산염이 많은데 이 아질산염이 뭐하고 합하면 아민과 합하면 이게 이제 강력한 발암 물질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아민은 어디서 오는 거냐? 저게 해물에서 와요. 그러니까 아질산 아민이 제일 많은 게 뭐게? 그 경상도 사람들이 이 아질산 아민 섭취가 굉장히 많아요. 왜? 젓갈김치, 젓갈김치. 김치라는 거는 뭐예요? 채소를 절인 거고 거기다가 동시에 뭐를 넣어? 주로 비늘 없고 지느러미 없고 이런 그래가지고 새우젓 넣는다든가 굴젓 이런 거 갈치도 넣었던데요. 그래서 오징어도 넣고 그러니까 아민이 제일 많은 게 오징어야. 그러니까 아민이 제일 많을수록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 그러니까 새우, 게 이런 건 아민 많거든. 그러니까 냄새가 꼬릿꼬릿해요, 아니에요? 꼬릿꼬릿해요. 그래서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아마 제일 간암 위험이 제일 많다. 그래서 젓갈김치 때문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선은 주로 그렇게만 잡으시고. 자, 아따 얘기 많이 했네. 그죠? 제가 얘기가 본래 느린데 음식 강의할 땐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네. 자, 그래서, 자, 대충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음식에 대한 질문이 혹시 있으세요? 채소 있는 거는 음식으로, 정상적인 음식으로 먹으면 채소가 다 비타민C 덩어리인데 필요한 양만큼만 흡수하고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알약으로 먹으면 싹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요리하든 상관없어요. 너무 매운탕 해서 너무 맵게만 안 하면 돼. 이제 때가 왔다. 회는 조금씩만 먹으세요. 소가 항생제를 먹냐, 먹니, 그런 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물론, 맨날 요구르트만 먹고 살래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 하면 요구르트가 필요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자꾸 자질구레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 내가 보니까. 토요일이 안식, 일요일이 어떻고,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마세요. 괜찮아요. 적당히 좋은. 뉴스타트 하면 요구르트 먹을 필요가 없어져 버려. 유산균 먹을 필요가 없어져 버려. 가능하면 싱싱하게 먹는 게 좋죠. 저도 그 얘기인데,
아, 뭐, 파괴돼도 이런 식으로 먹으면 하도 많이 먹으니까 괜찮아. 뭐, 여기서까지 계란을, 여기 계신 동안은 계란 안 나올 거예요. 혹시. 이제 대충, 그렇죠? 네. 여러분, 너무 자질구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네. 이큰 틀에서 탁 해결하고, 뭐, 이것 가지고, 그, 뭐, 어떤 분들은 뭐예요. 저, 뭐, 밥 먹기 전에 과일 먹어야 됩니까? 밥 먹고 나서 과일 먹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괜히 겁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저 사람들 반, 뭐, 과일이란 건 반드시 말이야, 식전 30분 전에 먹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건 제일 중요한 생명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깨달으셔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아,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귀하고 비싸고 구하기 힘든 그런 게 뭐요? 그런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어떻게 해놨겠어? 흔하게 해놨지. 그래서 제 뉴 스타트란 건 제일 흔한 거 많이 섭취하는 게 최고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제일 흔한 게 뭐야? 생명이야. 그다음 또 생명 다음에 흔한 건 뭐요? 맑은 공기야. 맑은 공기 다음에 흔한 게 뭐요? 물이야. 이런 건다 공짜야. 네. 그리고 뭐 이런 식물성 음식 다싼 거야. 그래서 제발 뭔가 비싼 거, 특별한 거, 그런 거, 어떤 특별한 거를 먹으면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거는 망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냐? 뭐 좋은 것도 안 먹고, 뭐 맨날 보면 보통 음식 먹고, 뭐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러니까 자꾸 뭔가 좋은 거 뭐예요? 한두 가지를 겸해야만 이렇게 마음에 안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습관성입니다. 그런 생각 이제 싹 버리세요. 저는 뭐 몸에 좋은 거라고 할수록 안 먹어요. 맞아요. 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가끔 뭐 이렇게 이번에도 뉴질랜드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각 지역에서는 꼭 몸에 좋은 거 있습니다. 그 지역 특수. 가니까 뭐. 그래서 뭐 우리 처제가 또 어디서 들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뉴질랜드 가면 마누카라는 특수한 꿀이 있대요. 근데 이거 요만한 병이에요. 비싸요. 병 요만한데 뭐 15만 원뭐 이렇게 해. 근데 이제 그뭐 선물 파는 데 가가지고 뭐 그거 산다고 뭐 왔다가 대사인데, 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러다가 그거 맨날 따라다니면서 이거 필요 없고, 뭐제 입에서는 필요 없다는 말밖에 안 나오거든. 그러다가 이제 또 싸움 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예 포기 딱 하고 바깥에 나가서 이제 스트레칭이나 하고 앉아 있는데, 뭐 1시간 반인가 2시간 후에 이제 뭐 이렇게 뭐 샀다고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샀냐 물어보면 또 열어보면 또 신경질 날것 같아서 아예 보지도 않고. 그 이제 한국에 더 와서요.
와가지고 뭐 열더니 아 그놈 꿀이야. 여보 이걸 먹으래. 그거는 또 이 쇠 숟가락으로 먹으면 안 된대네요. 그거는 꼭 나무로 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된대네. 이제 이런 희한한 그 신비로운 감을 줘요. 그럼 그게 막 그럴싸하게 들리잖아. 거기에 살짝 넘어가 버린 것 같아. 예? 그래서 난 그런 거라 그러면 더 안 먹어.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고마워. 참 그래도 남편 건강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또 사 가지고 왔구나. 그런데 안 맥혀 저는 그런 거. 예. 그 잘 안 먹어요. 가끔 가다가 뭐 그런 뭐 몸에 좋은 거란 선물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막 그거 다 다른 사람 줘버려요. 안 먹어요 저는. 먹으면 괜히 몸에 부담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생명과 기본 여건 뉴 스타트만 있으면 모든 것은 모든 유전자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